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도비도스 샤워 헤드입니다. 웬 샤워 헤드가 친환경 마크인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흔히 친환경이라고 하면 식품만 떠올릴 수 있는데 식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 녹색 제품일 수가 있습니다. 난 친환경 설거지만 한다. 난 친환경 페인트만 쓴다. 난 친환경 매트리스만 쓴다. 난 친환경 조명만 쓴다. 친환경밖에 모르는 그대? 친환경 마크 모르는 그대. 친환경, 이제 어렵지 않아요. 환경 분야 인증 통합 마크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 분야 인증 통합 마크. 쉽다, 친환경.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영상에서 함께한다. 보신 것처럼 생활 속의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 제품일 수 있는 것이죠. 환경부가 인증을 하는 친환경 마크 녹색 제품은 온라인 녹색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인터파크로 들어가면 배너를 통해 볼 수도 있고, 검색창에 녹색 매장으로 검색을 하면 온라인 녹색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녹색 매장 바로 가기를 누르면 지구를 살리는 소비 녹색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린 쿠폰도 받을 수가 있고요. 친환경 추천 제품이 있고, 그 아래쪽에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전체 보기를 누르면 친환경 제품이라 그런지 별도의 포장 없이 에어백에 담겨서 이렇게 본 제품만 배송이 됐습니다. 플라스틱 커버와 종이에 쌓여 있었는데요. 제품을 보면 회색의 물 배출구가 있고요. 이 끼우는 목적에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는 중국이네요. 이 뒤쪽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부분이 이 앞쪽인데, 이 샤워 헤드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함에 따라 일반 샤워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안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딱 걸리는 소리가 들으시죠? 장착 방법은 간단한데, 이 고무링을 반드시 끼운 상태에서 기존 샤워 호스 줄을 빼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장착하는 방법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샤워 헤드인데요. 보시면 지금 표면이 까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가시처럼 찔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까져 있으면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호스 분리는 렌치나 벤치를 이용해서 간단히 돌려서 분리를 해주면 되고요. 분리가 됐는데요. 기존 샤워 호스와 비교하면 크기 차이가 상당합니다. 간단히 연결이 됐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게 일반 모드고요.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가운데만 나오는 마사지 모드로 바뀝니다. 물살이 훨씬 강해졌죠? 이상으로 친환경 제품인 도비도스 샤워헤드의 언박싱부터 사용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